충북 청주FC가 지난 주말 열린 경기에서 천안시티를 잡아내며 창단 이후 리그에서 첫 홈경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중위권과의 승점차를 3점까지 좁히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신생구단 더비이자 K리그2 최하위 두 팀의 맞대결. 충북 청주FC는 전반 33분 박진성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조르지가 밀어넣어 골문을 갈랐고 뒤이어 후반 5분 이번에도 박진성이 올린 공을 홍원진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9분 천안 오윤석에게 만회 골을 내주긴 했지만 남은 시간을 굳게 걸어 전부며 충북 청주FC는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이 충청도 더비를 꼭 진짜 잡고 가자 이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했던 게 이렇게 승리로 될 수 있었고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승리는 충북 청주FC가 창단 이후 리그에서 거둔 첫 번째 청주 홈경기 승리입니다. 개막전에서 서울 이랜드를 잡아내며 돌풍을 예고했지만 이후 9경기에서의 성적은 3무 6패. 특히 앞선 5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12골을 내주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고 모든 구단들 중 가장 많았던 관중수도 한 달 만에 15,000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수비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나 승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의 분석 결과 수비적인 안정세를 먼저 갖춰놓고 동계훈련에 했던 그런 공격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승점 9점을 기록한 충북 청주 FC는 시즌 전 목표로 했던 9위와 승점 차를 3점까지 줄인 가운데 오는 일요일 11위 안산 그리너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2연승에 도전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